요즘 젊은 친구들이 브이로그 브이로그 하는데 주방이 뭐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브이로그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컨텐츠 제목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주방이모의 고시원 생활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다른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 분리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신발장도 저렇게 있고요. 출입구입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공동생활 공간이고요. 자, 기물만 설명할게요.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이렇게 싱크대, 인덕션, 드럼 세탁기, 토스터기, 밥솥, 자, 이렇게 정수기.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제 방에 들어가 볼게요. 자, 방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이에요. 창문 있고, 냉장고 있고요. 또, 뭐, 침대, 옷장, 뭐. 자, 욕실문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같이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다예요. 굉장히 작은데 또 익숙해지면 나름 또자 다시 볼까요? 다시 이렇게 여기 원래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치웠어요. 좀 넓게 쓰려고요. 자, 끝. 자, 이렇게 방 천장에 에어컨이 있는데 너무 추워서요. 저는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잠궈놨어요. 잠그고 여기 있는 선풍기로 살았어요. 선풍기 에어컨이랑 같이 틀면 너무 추워서 심지어는 이런 토시를 하고 자야 돼요. 너무 환풍기 시설은 각 방마다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리고 욕실도 환풍기 시설 돼 있고요. 창문은 내창이든 외창이든 다 있어요. 각 방마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원룸에 비해 뭐 불편한 점도 많지만, 저한테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밥을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밥과 김치가 제공되고요. 두 번째는 냉난방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는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더워요. 또, 세 번째, 저는 외롭지가 않아요. 타인의 그런 생활 소리가,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정은 갑니다. 또 이곳만의 장점은 구조가 가정집 구조라서 다른 데 가보면 복도식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정집 구조라서 더욱 정감이 가고요. 서울 사람의 1%가 고시원 산다는데 요즘에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이. 그래서 선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주방이모의 고시텔 예찬론을 마치겠습니다.